관상은 성형전 관상으로 봐야 정확하기 때문에 성형전 관상으로 풀이하겠습니다. 이마는 넓은 둥근 사각 이마입니다. 사회성이 좋은 이마이고 대인관계가 좋은 이마입니다. 결혼 운은 안 좋습니다. 성전환을 안 해도 결혼 운이 안 좋고 성전환을 해도 결혼 운은 안 좋습니다. 미간은 적당하고 눈썹은 앞부분만 진하고 뒷부분은 연한 눈썹인데 부모복과 형제복이 없는 눈썹이고 자수성 가형 눈썹입니다. 눈은 얼굴에 비하여 작은 눈입니다. 단추눈은 아니지만 준단추눈에 속합니다. 그래서 결혼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고뇌가 가득하고 자기만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고 극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항상 부드럽게 인생을 살아야 하고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온화한 성격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평상시는 성격 좋고 온화할 수가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극단적인 성향과 고뇌와 우울증 같은 게 있습니다. 항상 낙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코는 얼굴에 비하면 작은 코라서 성격은 귀염상이 있는 코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코가 작으면 귀염상이 있습니다. 콧구멍이 얼굴에 비하여 작고 코에 비하여 콧구멍이 너무 작습니다. 장수는 못할 것 같습니다. 콧구멍은 수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콧구멍이 얼굴에 비하여 너무 작으면 신체적으로 안 좋고 그로 인하여 수명이 짧아집니다. 풍자는 중년부터 건강 조심을 해야 합니다. 인중은 우물인중이라서 이성운이 강한 인중인데 그렇다고 남자가 이성운이 강한 것과 여자가 이성운이 강한 것과 풍자가 이성운이 강한 것은 조금 다릅니다. 풍자는 신체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이성운이 강합니다. 정신적 성욕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입술은 활입술과 앵두입술과 축세입술의 복합상입니다.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 좋은 상인데 문제는 축세입술은 사건 사고 조심해야 하고 앵두입술은 건강 조심해야 하고 활입술은 기교와 감각이 좋은 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몽땅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턱은 두리뭉실하여 제복은 좋은 상입니다. 제복은 좋은 상인데 중년 이후로 건강이 악화할 수 있으니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재산 아무리 많아 봐야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광대는 붉은 상이라서 근성이 강하고 골은 곡스러운 상에 속합니다. 다혈질 기질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는 얼굴에 비하여 작아서 고집이 강한 상이고 목살이 도톰하여 제복은 좋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곡스러운 상이지만 건강 조심해야 하고 정신적으로 낙천적으로 살아야 하고 평온하게 살아야 합니다.